이번에 멈춰공 요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번너가 나왔다. 2루에 있던 강승우가 홈으로 공도 홈으로 연결 먼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강승우의 득점 안구원수의 적시타. 부산 베어스 김인태의 뒤를 잇는 새로운 외야의 희망으로 등극하려 합니다. 안구원수의 선취타점. 이렇게 두산 베어스가 1대0 리드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두산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7, 8, 9번이 지금 투아웃 이후에 선취 득점을 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김인태로 이어지거든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패스볼을 밀어 붙였는데 약간 몰린 듯 했지만 정말 잘 쳤네요. 예. 왼쪽이에요. 날카롭게 빼어볼 라인 안쪽에 빼어볼. 일단 기자 두 명을 불러드렸고 타자주자 안권수 또한 2루에 안권수 테이 3타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 뜨겁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안권수 새로운 신화를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스코어 3대0.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 새로운 영웅이 빠른 공 약간 높게 걸렸고 노발 투심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움직임이 너무 느긋하거든요. 좋았을 때 노발은 투심이 정말 강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지금은 정말 잘 받아쳤어요. 박세혁과 안재석을 홈으로 불러드렸던 안권수의 추가 적시타. 타점도 많고 하지만 짜내기 할 수도 있어요. 자, 뛰었어요. 2루 도전 태그 연결.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원앤투 자 공 튀었습니다. 그리고 3루 도전 조수의 도착. 두산 베어스의 퀵스윙 조수행이 3루로 먼저 파고듭니다. 이제 조토의 승부 몸쪽 요구 바람 때립니다. 다시 하나의 적시타. 안권수의 프로야구 인생에서 가장 강렬히 남을 그 저녁이 이 멋진 스토리와 함께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한 점을 다시 한번 도망가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5대3. 야, 경기는 아직 끝나려면 뭐 조금 더 걸릴 텐데 어쨌든 안권수에게는 프로 데뷔 이후에 최고의 날입니다. 빠른 공 정말 잘 받아칩니다. 이제 득점권에서는 안권수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안권수 타자. 4타점째 경기를 이렇게 펼쳐갑니다. 야, 대단하네요, 안권수 선수. 9번 타자에 3안타 4타점. 예.